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목할 만한 판결에 있어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죠.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대표. 1심 판결에서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렇고요. 아마 항소를 할 것 같고요. 대부분까지 할 것 같은데 뭐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는 본인은 인턴을 분명히 했고 그러니까 시켰고 인턴을 한 상황에서 발급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은 이게 인턴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인턴 확인서를 써줬고 그걸 가지고 대학에 입시에 활용을 했고 그 입시에서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결국 합격이 돼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업무 방해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부도 그렇게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차후에 어떤 이제 재판의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논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이 서로 다른 점. 또 하나의 쟁점은 이게 표적 기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소를 무리하게 했고 그것이 정상적인 기소에 의해 방법이 아니라 예외적인 기소였다라는 부분을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1심 재판에 대해 최강욱 대표는 여전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일단 같은 입장이에요. 최강욱 대표는 이게 표적 기소라고 하는 부분을 본인은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그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뭐냐면 그 최강욱 대표가 표적 기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원래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했는데 지검장 즉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이 바로 수사 담당 검사에게 기소를 지시를 했고 그렇게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보면 담당 지검의 지검장의 어떤 지시나 아니면 결재를 득해서 기소를 하게 돼 있는데 윤 총장이 직접 한 거가 문제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판결문을 보면 법원에서는 검사 동일체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검사는 동일하기 때문에 지검장이 지시한 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이 지시한 거나 동일한 거다. 검찰 재량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논란이 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럼 뭐 그걸 반대로 이렇게 하면 검찰총장이 원하면 누구든 본인이 그냥 지검장 거치지 않고 바로 혼자 지시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검찰총장이 신도 아닌데 모든 상황에서 본인이 모든 걸 결정한다면 만약의 경우 뭐 윤 총장이 제가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특정인에 대한 기소를 했을 경우에 그럼 지검장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절차나 체계가 결국 한 단계를 건너뛰고 위에서 바로 지시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논란은 그럼 계속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이번 판결로 인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뭐 불똥이 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영향을 분명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재판도 이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정 입학 관련의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판의 결과가 이게 뭐 지금 현재 재판의 결과로만 보면 부정 입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인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결국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강욱 대표가 어쨌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턴 증명서를 써줬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이나 그다음 조국 장관 재판에 전 장관 재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별건으로 기소됐긴 했지만 네. 같은 증거를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국 그렇죠. 전 장관에 대해서도 좀 유리하지 네. 않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판결이 나왔죠. 이 판결에 네.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1년 가까이 이어오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위헌 논란 마침표가 네. 찍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공수처가 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했었어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일단 그 우리의 이제 우리가 사법부, 입법, 행정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이건 행정부의 한 소속된 기관으로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소권, 수사권이 검사에게만 있는데 공수처라고 하는 어떤 검찰과 독립된 또 다른 기관이 생기면서 검찰에게 부여된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검찰에서 파견돼 나와서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갖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지난하게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공수처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문제가 마침표를 찍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야당에서야 공수처 출범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서 이걸 없애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제소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공수처는 합법이고 공수처의 설치나 운영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나 하자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공수처가 뭐 불법이다 또는 위헌적 어떤 기관이다 이런 요구나 아니면 주장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네.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틀이 마련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특성상 독립기구일 뿐이고 네. 권력 분립 위반 아니다 이런 결정인 건데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공수처장 추천인 과정에서라든지 뭐 여러 과정에서 공수처 설립 법안이 위헌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처음부터 위헌이니까 논의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랬었죠. 네, 그럼 국민의힘은 지금은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은 그냥 뭐 반발을 하고 있긴 해요. 네. 그 실제 그 제소를 했던 의원 같은 경우에 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뭐 그거야 정치적으로 정치 집단이 그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반발한다 해도 다 그렇게 특별히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소가 두 번, 세번 판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뭐한 번으로 끝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주장, 정치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엔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당 차원의 별다른 입장을 내놓은 건 없군요. 네, 그건 알겠습니다. 없고 개별적으로 이제 그 제소했던 의원이 있어요. 그 네. 의원이 내놓은 의견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막말 논란이 있었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후궁에 빗댄 글을 올렸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비판이 워낙에 세니까 하루 만에 사과를 했죠. 예, 그랬죠. 저는 뭐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건 막말이다 이렇게 봐요. 아무리 그 아니 저는 그냥 비판하고 뭐 이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비판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네. 표현의 방식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성 정치를 후궁에 비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입장 바꿔서 네. 고민정 의원이 그러면 조수진 의원한테 후궁 얘기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때 그분 성격상 고민정 의원보다 몇 배는 더 화를 내셨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네. 느껴봤을 때. 그런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후궁이 예를 낳아도 뭐 이런 대접을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고민정원 개인에 대한, 어떤 막말 수준을 넘어서서 청와대 전체에 대한 막말의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여성 정치인이 또 다른 여성 정치인한테 후궁 발언한 것도 저는 여성 폄하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막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쓰는 용어의 차이의 문제인 것이죠. 국회의원 정도 됐으면 좀 품격을 갖춰서 비판을 해야죠. 뭐 그렇게 꼭 막말을 해야만 비판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도리어 그런 막말을 통해서 비판을 하다 보면 본인이 하려는 비판의 본질이 훼손돼서 도리어 본인이 부메랑으로 또 비판을 받는 거예요. 정치인들 사이에 있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반드시 끊어지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좀 정리를 해보면 예. 이인영 여당 원내대표가 서울 광진 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
했다고 해서 이게 금권선거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을 때 이런 대우는 못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건데요. 예. 물론 사과는 했지만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고 고위원도 모욕이라면서 고소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사과하는 거 끝나버리면 또다시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또 나와서 막말하고 논란이 되고 이러면 또 사과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이러면요. 정치권에서 이런 막말이 사라질 수가 있겠냐는 거죠. 당연히 저는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또 좀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윤리위원회가 과연 국회 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네. 5.18 망언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에서 망언하고 이런 망언했던 사람 그냥 아무 처벌 안 받고 그냥 끝났습니다. 나. 네. 윤리위에 제소돼서 한 건도 제대로 된 어떤 처벌이 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막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가 반드시 윤리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제 식구 감싸기 국회마저도 여야를 따라서 제 식구 감싸기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고위원도 민형사상 처벌 제소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막말하고 돌아서서 잠깐 있다가 비난이 커지면 사과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서 그냥 일단락되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는 항상 윤리위원회에서 별다른 처벌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 의원에 대해서는 처벌이 좀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가 욕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비판을 받고. 자기들 제식구 감사하기 계속 하잖아요. 거기 이 윤리위원회 가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은 국회의원이에요. 네. 같은 국회의원끼리 뭐 서로 감싸주고 적당히 봐주고 이러면서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국민은 화가 나는데 국회는 자기들 감싸기는 제 식구 감싸기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계속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네. 이번에는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원칙에 입각해서 결과를 내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의미에 어떻든 간에 이렇게 막말을 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요. 이 얘기는 이쯤 하고요. 4월 보궐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죠. 현재 여권 서울시장 후보 누구에게 유리한 상황인가요? 지금 뭐 현재 상황만 보면 여권은 이제 현재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든지 추이는 변할 수 있고 결과는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박영순 장관에게 유리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책 대결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어떻게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좋은 현상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좋은 현상은 정책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이나 비방이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책을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서로에게 좋은 두 후보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런 경쟁 구도가 계속되는 것이 두 사람에게 유리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좀 유리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상호 의원보다 박영선 장관이 우위에 있는 배경은 뭔가요? 지금 현재로 보면 저는 이제 대중적인 지지도가 아무래도 우상호 인지도가, 의원보다는 약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과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인식 제가 말씀드린 이제 사실 이게 50-50 정도 하거든요. 이번에 50-50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50% 이렇게 해서 후보를 선출을 해요.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대중적 인지도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영선 장관의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의원이 물론 뭐 이제 다선이긴 하지만 박영선 장관보다 대중적 지지도가 좀 약간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걸 얼마나 끌어올리나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게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대중적 인지도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성과들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조금 더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물론 선거 전까지는 누가 이길지는 표를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권은 조금 더 복잡하잖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반응이 좀 싸늘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단일화 협상은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그리고 나서 단일화 협상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무시 전략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철수 대표는 계속 뭔가 얘기하죠. 지금부터 단일화 협상하자고 그래.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부터 단일화. 왜냐면 본인은 관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론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안철수 대표는 거의 조명 받고 밖에 많이 있어요.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 경쟁,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의 어떤 활동, 이 부분에 여론의 어떤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본인이 뭔가 한마디 하고, 이번 뭐 조수진 의원 사건에 있어서도 뭐 한마디 하고, 예컨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여론의 조명이 좀더 많이 오길 바라는데, 왜냐면 본인은 지금 경쟁의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언론은 사실 경쟁을 하고 있는 곳에도 집중해 조명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안철수 대표가 여론에 이제 많이 노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요, 국민의힘은 철저히 무시전략을 하면서 당내 후보들이 좀더 많이 노출되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야권의 핵심은 단일화 문제를 어떻게 결론 지을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저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물론 1차적으로 이제 경선에서 누가 되느냐도 관심이 되지만, 막판에 이제 선거 임박해서 안철수 대표와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간에 어떻게 단일화를 할 거냐.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잘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순조롭진 않을 보거든요. 것이다. 아, 네. 그럼요. 순조롭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상당히 큰 파열음이나 잡음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면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고 또 중도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하겠지만 서로가 이제 그 삿바싸움이라고 보통 그러죠. 자기한테 유리한 단일화 어떤 그 환경 또는 단일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서로 양보를 안 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면요. 피로감이 높아지거든요. 유권자들은. 네. 그러면 결국, 뭐, 이렇게 지지율은 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단일화를 물론 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단일화를 안 하면 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네. 때문에 단일화를 할 텐데 그게 막판까지 가서 안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이번이 이제 정치적으로 거의 마지막 승부수라고 볼수 있는데 네. 본인이 후보가 안 되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 후보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는 쪽으로 갔을 경우에 과연 그걸 받아들일까? 그 부분에서 그러면 막판에 본인도 그냥 끝까지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네. 그 가능성은 저 지금 현재는 좀 낮아요. 그러나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